내일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시초가 공략을 해볼지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 관심 있게 볼 섹터 중에 한 종목에 HD 현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회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전에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다라는 쪽에서 네. 현대중공업 조선업 쪽의 여러 가지 얘기 정도로만 보시는데 더 중요한 산업은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를 갖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로보틱스, 또 요즘 로봇 관련된 쪽 모멘텀 강한 부분들, 또 현대제뉴인이라고 하는 또 현대건설기계 쪽에 또 중간 지주사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조선 쪽에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 쪽에서 물론 유가 따라서 현대오일뱅크도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그와 함께 이 석유 제품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으로 넘어가는 단계 쪽에 투자를 강화하는 모습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로봇 모멘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가뜩이나 조선산업 쪽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라고 했을 때 이를 계속 자동화 아니면 로봇화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산업 자동화와 함께 체크해야 될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그 과거에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합작을 해서 네. 현대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거의 다 공장이 완공돼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정유사들이 거의 다 뭐 윤활유를 만든다 아니면은 경유, 휘발유 이런 쪽으로 석유 쪽과 관련된 제품 쪽에 계속 강점을 뒀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쪽은 거의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 쪽에서 오히려 전기차 내장재 쪽이나 플라스틱 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이쪽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죠. 그게 마찬가지로 이런 현대 케미칼에서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주사다 보니까 많이 저희가 덜 쳐주는 측면들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올라오는 실적의 변화를 보게 되면 매출 자체가 10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4조 원대 한 320% 늘어날 걸로 보이지는데 아직 시총은 5조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해 영업이익과 시총이 맞먹는데요. 네, 이 정도로 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의 동력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한 6만 4천 원대 정도쯤 돼서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점을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8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리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TYM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농기계 2위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은 트랙터 콤바인 이안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원인이 코로나로 심의로 농장을 가꾸는 하비파머 증가로 이 북미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20% 넘게 지속적인 성장이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대동에 이어서 올해는 이 TYM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자산,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일정 부분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고 2,3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2,600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시세가 잘 나온다면 3,1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TYM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님께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개씩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종목 중에 한솔 아이원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데요. 네. 일본의 3분기 때 실적을 상당히 잘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초정밀 가공 세정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정 쪽에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쪽의 미세화 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그러면 초정밀 가공과 세정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고요.
한 250억 정도 시설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바쁠 일을 충분히 설비 투자를 통해서 대응을 해간다는 측면들이 눈길이 가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 ASML도 그렇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도 그렇고 다 한국과의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이런 소부장 쪽에서 성과를 내는 쪽들은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아이코닉이라고 하는 쪽에 쿼츠를 대체하는 그래서 포커스링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또 높은 부분들인데 이쪽도 하나의 실적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주가의 동력으로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됐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97억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가 36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작년 좋았던 실적만큼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솔그룹 쪽으로 넘어오면서 환기 종목으로 된 거에 대한 어떤 회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싸다라는 관점들이 좀 더 부각받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조만간 실적과 함께 한 목표가 한 10,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터치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네. 목표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손절가는 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 아이원스까지 김민수 대표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김도원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해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